그래서 보살도는 뜻만 세우시면 돼요. 역량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되게 공부 잘해가지고 보살 돼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뜻만 세우세요. 자리 이타의 뜻만. 자리 이타가 별게 아니고요. 내가 어차피 이번 생에 진리 탐구하실 거잖아요. 내가 진리 닦아서 꼭 불교니 뭐니 하지 마세요. 원래 보살도는 종교 초월입니다. 진리 탐구하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 우주의 다르마, 우주의 로고스 탐구하는 겁니다. 진리 탐구해서 남하고 나눠야지 이게 답니다. 자리 이타. 내가 내 공부해가지고 남하고 나눠야지. 공부는 내가 고생해서 했지만 남들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남들이 알기 수월하게 나눠줘야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고생은 내가 하더라도 다른 중생들은 더 복받았으면 더 편하게 갔으면 하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이거 하는데 뭐 영양권 나누면 되는데 그뭐난 영양이 돼안돼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보살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뜻을 세우시고 사세요. 뭐라도 하나 알면 나누시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우리나라는 보살도랑 잘 맞아요. 남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미쳐요. 뭐라도 하나 알면은 유튜브에 날리고, 인스타에 날리고, 스레드에 날리고, 틱톡에 알리고. 그래서 이 보살의 DNA가 예, 훌륭한, 딱, 홍익인간이 보살도 아니니까 널리 남한테 도움 주고 싶은 거, 살맛나게 해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탐구한 진리를 나누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 민족 DNA랑 잘 맞기 때문에 특히 뭐꼭 우리 민족만이 아닌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살리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만 확실히 세우시면 누구나 잘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만 잘할 거냐? 인류가 잘해야지 재밌지. 우리만 보살도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진리 서로 나누니까 인류가 여기까지 왔지. 소수가 진리를 독점했으면 여기까지 인류 발전 못했죠. 인류 발전은요, 다 보살도로 한 겁니다.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랬건 뭐 했건 결국은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문명을 건설해 온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AI만이 답이 아니다. AI를 잘쓸수 있는 보살 정신이 필요하다. 보살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요.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홍익학당은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이 진리 탐구하고 나누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본래 철학도 이게 철학의 취지죠. 철학학당 하나 있어야죠. 과학학당은 많아요. 근데 제대로 된 철학학당이 없습니다. 철학의 지식을 공유하는 탐구하는 학당은 있어요. 그것도 나름 보살도입니다. 지식을 탐구하고 나누고. 근데 원래 철학은요, 지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지식을 체화한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면서 시작한 거예요, 철학은. 소크라테스한테 배우면서 철학이 시작됐어요. 부처님한테 배우면서 부처님과 그 제자, 승가와 불, 승, 그리고 법, 진리를 서로 나눴기 때문에 진리, 법, 요세 가지가 갖춰지면 도량이 돼요. 학교가 열려요. 근데 우리도 학교가 열리려면 불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뭐냐? 진리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불은 단순 지식인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불이라고 하지. 승은요,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 여기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학당은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과 진리라는 아이템을 갖고 실제로 체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여기다 비할 게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소소하게 하면 된다. 암만큼 나누면 되니까. 자명한 것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명한 얘기만 하세요. 보통 이러면 할 얘기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민사고, 거기 제가 알바비 받고 한 2주 민사고에 살았습니다. 근데 식사하러 가니까 오직 잉글리시가 써 있더라고요. 어우, 어떡하지? 밥 먹는데 둘이 대화가 끊겨요. 오직 자명한 말만 여기 써놓으면 쉬는 시간에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명한 말, 배고프다. 자명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명한 얘기만 하세요. 체험과 개념이 결합되면 자명한 겁니다. 근거 있는 말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왜곡된 말 말고, 아니면 부분적 자명. 부분은 자명한데, 크게 보면 왜곡될 수 있는 또 말이 있어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
우리도 대화할 때다 얘기 안 하고 부분만 얘기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쵸? 진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만 얘기해요. 그 부분은 거짓말 아니거든요. 결국 속셈이 탐진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 자명에 빠져도 안 돼요. 항상 전체적인 자명과 너무 어긋나면 안 돼요. 이게 진리 탐구의 학교예요. 그래서 사소한 언어 습관부터 자명한 말 하려고 노력하는 곳, 거기가 서양으로 치면 아카데미하고 거기가 도량이고 학교죠. 그런 곳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종교도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를 막 신앙하시고 뭐 그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 탐구하는 곳이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진리를 제가 얼마나 소화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가를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면서 말하는 게더 자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곳이면 충분합니다. 인류에 이런 학교가 하나 생기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4대 성인들이요, 뭐한게 없어요. 그냥 제자들하고 학교 열고 놀았어요. 놀면서 공부했어요. 그게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맨뭐 먹으면서 진리 얘기 나눈 거 있죠?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소크라테스한테 그냥 이론적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실천 철학이라 물었으면요. 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가서 해봐요. 이렇게 살라니까 힘들어요. 어째요? 이런 대화가 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들을 보면. 근데 서양의 철학이라는 게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지금 2000년 넘게 문명을 바꿔왔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한몇명 해가지고 맨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먹고 빵 먹고 도담 나는 게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지금 이수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진리를 나누면요,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자명한 거는 힘이 있다.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나누고 공유하기만 해도 인류 역사 바뀝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못 살아요. 진리가 드러나 버리면. 처음에는 진리를 무시해요. 갈릴레이가 지구 돈다고 했을 때 무시했죠. 언젠가는요, 적들도 인정합니다. 이게 좀 시대가 흐르고 나면 이해관계가 조금 이제 옅어지면요, 자명한 게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명한 게더 이익이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진리가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에 인정 못 받는다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자명하면 자명한 거예요. 한둘이 아니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공부해보고 살아보고 이론을 탐구해보고 실제로 살아보고 하니까 이만한 삶의 이 원칙이 없더라, 진리가 없더라. 이게 우리가 합의가 되면 인류 모두에게도 도움되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 갖고 공부하세요. 작은 사소한 것도. 진리는요, 디테일한 거예요. 작은 거에서도 답을 찾으세요. 찾아보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 진리는요, 원래 하나예요. 로고스라는 거, 동양의 선비들이 우리 조선만 해도 500년간 탐구했던 원리 리자 있잖아요. 이. 이거는요, 조선 선비들은 다 알아요. 원리는요,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저 티끌 하나를 움직이는 원리나, 우리의 이니에이지 양심을 움직이는 원리나, 우주 전체를 굴리는 원리나 한 원리지 우주에 두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에너지의 세계에서만 입자가 모여서 뭉친 세계만 다르지 원리는 못 나눈다는 게 율곡 선생의 이통 기국론이에요. 이는 원래 하나인데 기. 각자 자기 받은 에너지 분량 따라 그릇이 서로 쪼개져 있을 뿐이다. 원리는 진짜 하나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 선비들이 뭔 생각하고 사셨는지 잘 몰라요. 원리교입니다, 조선은. 원리가 하느님이고 원리를 신앙했어요. 종교적으로 다이 원리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느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리요. 과학적 원리, 철학적 원리의 통합적 원리. 과학, 철학도 안 나눠요. 원래. 조선 성리학이란 건. 왜냐하면 한 원리이기 때문에 과학, 물질에 구현됐다고 우리가 탐구하면 과학이 되는데 물질에 구현됐다고 원리가 천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서 구현된다고 원리가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원리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의 하나의 원리. 그 음양오행도 둘로 갈무리하면 음양에 불과해요. 발산하는데 발산이 세냐 약하냐 해서 목기운, 불기운이 나뉘고요. 수렴하는데 쪼그라드는 음기운, 태극기에서 음쪽이 파란색 쪽 있죠. 파란색 쪽이 약하냐 강하냐 해서 약하면 쇠기운, 강하면 수기운 그럽니다.
그 가운데 중심점 부근에 그 중립적 에너지를 토기운. 오행 기운을요, 둘러 갈무리하면 음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에 여전히 박아놨잖아요. 우주의 원리는 요거 하나다라고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주 만물이 다 나왔다. 우주 만물의 근원을 나라의 국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 자리가 태극이고, 우리 내면의 저 근원의 시공이 없는 차원까지 우리의 본질을 파고들며 그 원리만 있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탐진치로도, 이니에지로도, 육바라밀로도 계속 내모는 건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원리가 탐진치 차원에서는 희노애락으로 표현되고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화내고. 좀더 고차원적으로 표현될 때는 이니에지, 사랑과 정이 예절지. 다 하나예요. 음양이에요, 음양. 사랑과 예절 쪽이 양이고, 정의와 지혜 쪽이 음이에요. 음 쪽은요,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런 걸 배척합니다. 양 쪽은요, 다 품어줍니다. 그런 사람도 품어줘요. 우리가 그냥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밀당의 원리가 태극기에 새겨졌다니까요.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같이 밀고, 같이 땡기고, 막 이런, 재미없어지죠. 밀당이 적절해라. 다 거기서 나와요. 우주는 다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수정란 하나가 자랄 때 보면요. 발산 쪽은요, 이렇게 세포를 이쪽으로 뻗어나가게 하고요. 수렴 쪽에서요, 세포들이 못 자라게 누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만들어져요. 실제 보세요. 영상이나 이런. 똑같은 세포였는데, 한쪽은 발산시키고 한쪽은 땡겨요. 수렴시켜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만들어져요. 우주가요, 다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음양의 원리. 음양밖에 없어요. 오행, 팔계 이런 거다 음양을요, 더 세밀하게 쪼갠 것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음양, 우주는. 일체 우주는요, 이 우리 의식, 참나의 작용, 하느님의 작용이고, 그 작용은 음과 양밖에 없다. 이것만 아시면요, 전 세계 정신철학의 핵심을 아시는 거예요. 문파 달라도 이건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우리 의식에서 탐구하는 거예요. 내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뭐가 나를 끌고 가나가 그게 다름하고 로고스입니다. 원리고, 우리 선비들이 연구했던 원리고. 그거 탐구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철학은 내 영혼에서 탐구해요. 직접적입니다. 영혼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고, 내가 통제하는 세계예요. 과학은요,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같은 원리지만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요, 과학과 철학 원리 다르단 말은 없어요. 한 원리예요. 한 태극이에요. 우주가 만물에 각자 다 태극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물은 지금 이 물처럼 만약에 아래로 흐르라고 우주에서 내모는 힘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물은 아래로 흘러라. 불은 타올라라. 이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타오르라는 로고스랑 내려가라는 로고스, 음양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사랑과 정의로 인간의 마음에서는 구현되고 기쁨과 슬픔으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같은 로고스인데. 처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낮춘다는 것뿐이에요. 방금 제 얘기 이해하셨으면 성리학의 제일 기본 전제는 떼신 거예요. 요거 가지고 탐구합니다. 근데 왜 선비들이 과학 탐구는 게을리하고 영혼만 탐구하다가 나라 망했나요? 영혼 탐구가 이게 이 맛이 있거든요. 과학 탐구는요, 어차피 거죽을 탐구합니다. 얘 속에서 내모는 원리는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만 알죠. 내 영혼에서 직접적으로 로고스의 작용을 느끼면서 탐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바깥 세계를 내 몸뚱이 포함해서 바깥 세계에서 펼쳐지는 로고스의 작용을 탐구하는 게 과학이고요. 과학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 데이터를 모아서 실험해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철학은요, 날마다 내가 겪는 모든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 이 모든 것에서 날마다 구현되는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통 겪으면서도 탐구를 안 해요, 중생은.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그 논어나 저기 주역보면 나오는데 백성은 날마다 돌을 쓰면서도 모른다고 그래요. 쓴다 그래요. 다 쓰고 살아요. 다 이니에지 때문에 화내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이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익인간 그 역지사지의 로고스를 그게 인류의 그
그 음양의 도라는 걸요, 우리가 살아야 할 도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아느냐? 피해를 입으면 알아요. 피해를 받으면 압니다. 탐진치가 탁 거슬려요. 여러분, 뭐그 선이 있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악이란 게 있나요? 선악은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욕해드릴까요? 바로 알 겁니다. 아, 이게 악이구나.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면 알아요. 뭐 되게 건방진 얘기들 합니다. 선악은 없는 것 같아요. 뭐다 생각하기 나름 같아요. 제가 쌍욕을 한번 해드리면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이러면. 그럼 여기서 벌써 이게 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라는 거 선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게 탐진치만 있는데도 알아요. 선을 넘어오면 알아요. 뭔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래서 양심을 아무리 무시해도요, 탐진치가 아무리 삶을 지배해도요, 피해를 입을 때는 압니다. 이게 부당한 일이라.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나가요.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다. 꼬맹이들도 그렇게 싸워요. 너가 어떻게 친구 간에 이럴 수 있니? 여러분 아세요? 친구 간의 도리 아세요? 쓰라면 못 쓸걸요? 어기면 알아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면 알아요. 이건 아니지. 그때 탐구하면 알아요. 내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살고 계세요. 당장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살려다 보니까 탐진치가. 그런데 불리한 일이 딱 생겼을 때는 알아요. 아, 이게 옳지 않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는 건 아니다. 갑자기 그막 대화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피해는 자기가 입었는데 따질 때는 사람들이 다 대화적으로 따져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너내 나한테 상처 줬지. 나 빡쳤어. 이렇게만 화내는 것보다 명분을 대면서 화내는 게 옳다는 걸 알고 그 명분은 어디서 가져와요? 본인의 감각이에요. 양심 감각.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 다르다고 다를까요? 종교 다르다고 다를까요? 똑같죠. 강아지랑도 똑같은데. 밥 먹는데 강아지 발로 차보세요. 내가 널안 찼는데 너는 왜날 차냐? 이런 눈빛으로 볼걸요? 네. 세상 억울한 눈빛. 그러니까 그 눈의 부당함에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는 꼭내 일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런 눈빛.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하면. 꼭 내가 당해서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 감각이 어디 있다가 나올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예, 우리 안에 누구나 이 참나가 있고요. 양심, 참나가 양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주적인 로고스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우주의 한 분자기 때문에. 왜 아냐면요. 우리가 우주예요. 한분한 분이 우주세요.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되게 시야가 좁아져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우주기 때문에 우주 원리가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그 상대성 이론 연구할 때 이런 전제에서 시작해요. 나도 우주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 원리가 내 안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과학에서 되게 철학의 세계로 가요. 그게 양심이라고 본다. 양심이라는 직관의 소리가 우주 창조 원리가 내 안에서 내는 소리일 거다. 나는 이 양심의 직관으로 상대성 이론을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인슈타인 그책 나와 있는 게 있고, 제가 강의해서 그책 가지고 강의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이 과학자가 생각한 게 종교를 초월해서 이 얘기예요. 조선 선비들이 얘기했던 게이 얘기예요. 우주에는 창조 원리가 있고, 그게 인간한테 그게 본성으로 와 있다. 왜? 우리도 우주의 한 분자니까. 그래서 나의 본성이 사실은 우주의 창조 원리다 해서 성리학입니다. 내 본성이 사실은 우주의 원리 그대로다. 내가 왜 우주의 원리 내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주인데, 에고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는 우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에고성을 가라앉히면요, 내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우주의 한 분자로서의 나. 그대로 내가 우주의 본질과 하나라는 거. 나도 한 본질의 작용이니까 내가 우주다는 게 속에서 나와요. 근데 에고가 가면요, 나는 아무개다가 강해요. 요거를 몰라 괜찮아하고 자꾸 내려놓으시면 나는 우주다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때 작동하는 기본값은요, 이니에이지의 기본값이 작동합니다. 육바람이래.
나는 아무개다라고 할 때, 내 육신 딱 여기까지가 나다라고 할 때는 탐진치의 기본값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과학에 비해 탐구하실 것도 되게 적어요. 지금 막 과학 가서 가면 얼마나 외울 거 많은데, 그 박문호 박사님 하는 강의 한번 들으시면 머리가 쪼개질 겁니다. 여기 오시면요. 제가 유불선 막 뒤져서 그렇지, 알 거는 우리가 탐구해야 할 원리는 탐진치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셋셋으로 하려면 탐진치 계정해. 이거밖에 없어요. 계정의 선정과 지혜 실천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이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움직일 때 탐진치 쪽이 더 큰지 육바라밀 쪽이 큰지 늘 깨어서 관찰하시면 돼요. 깨어 있는 게 선정이고요. 깨어서 이렇게 자명하게 알아차리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나조차고 이 일을 하는 건지 모두조차고 하는 건지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항상. 그래야 자기가 보여요. 내가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지. 내 탐욕으로 움직이면 내 좋다, 내 싫다가 제일 커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고요. 내가 좋다는 게 탐욕이고요. 내가 싫다는 게 분노예요. 요 3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요, 다 그게 탐진에서 진이에요. 분노예요. 이 육체가 그 지금 위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욕구가 좌절된 상황이 있죠. 육체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 상황이 뇌에서 감정으로 해석될 때 수많은 감정으로 표현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탐진에서 진이에요. 그거를 진이라고. 거기 내면 소통 요즘 베스트셀러 거기 그분이 해놓으신 거 보면요. 육체가 위기 상황을 보일 때 그거를 감정이 우리 편도체에서 그거를 감정으로 해석할 때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데 다 같은 비라는 거예요. 가랑비냐 소나기냐 차이지, 강수량 차이지, 다 똑같은 부정적 감정이에요. 긍정적 감정은요, 전전두피질에서 관리해요. 이거는요, 육남매 영역입니다. 육바라밀, 육남매. 깨어있음에서 오는 긍정적 감정은, 육바라밀의 감정은 여기서 관리해요. 육체에서 오는 부정적 신호들은 다 여기서, 이 편도체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게 뭔가 분노, 싫은 거, 우울, 좌절, 다 그게 탐진에서 진이에요. 원래 불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내가 동원 안 해도 원래 불교는 온갖 부정적인 걸 진에다 다 때려넣었어요. 우울한 거 분노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좌절돼서 일어난 모든 감정들이에요. 진이 그걸 상징해요. 탐욕은요, 욕구 자체고요. 욕구가 좌절되면은 분노예요. 그리고 이게 치예요. 어리석음.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내 생각밖에 못 해요. 내 고정관념대로 움직입니다. 내 무지대로 치. 그래서 욕구로, 근데 이것만 되면 좋겠다는 욕구가 늘 올라와요. 근데 그게 성취가 안 되고 좌절되면 분노로 가는 겁니다. 그 욕구가 성취되면요. 잠깐 기쁘죠. 근데 금방 또 지나가요. 또 화가 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화나시죠. 먹는데 줄어들어요, 계속. 미치겠네, 하게. 너무 맛있을수록, 너무 먹을수록 화가 나죠. 줄어드니까. 이게 같이 가요. 왜냐하면 항상 또 욕구가 일어나거든요. 요 욕구가 성취될 때또 욕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그래서 긍정적인 쾌락을 얻고 싶으면요, 오래가는 쾌락은 여기서 관리된다고 그랬죠. 깨어 있어야 돼요. 요거는요, 육바라밀 할때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활성화돼야 육바라밀이 나와요. 이게 신기한 게 뇌과학에서요, 예전부터 제가 PPT에서 많이 뇌를 그려가지고, 제가 막뇌 그려가지고 강의한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 자료에서 보다 놀랬어요. 왼쪽 전전두피질, 오른쪽 전전두피질 해가지고 피질을 나누더니, 아무튼 전전두피질이 건강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고 쭉 써놨는데 다 육바라밀이에요. 몰입이 잘 됩니다. 사리 판단을 잘 합니다. 남에게 공감을 잘 합니다.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육바라밀 다 나오죠.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남에게 대한 공감, 그리고 이런 인내력, 절제력이나 인내력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의 제일 사령탑인 여기가 건강할 때 긍정적 감정과 되게 그 자명한 생각이 여기서 감도는 게 이게 자명한 생각과 긍정적 감정이 이게 정의 쌍수죠, 사실은. 깨어있음과 지혜가 함께 가면서 여러분 정신을 건강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요, 부정적 감정이, 온갖 부정적 감정이 너를 뛰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많이 잘 먹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배 꺼질까봐 또 불안하고요. 배가 안 꺼질까봐 불안하고요. 그쵸? 잘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이 탐진치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거죠. 이번에 그 내면 소통 책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 마음의 근육 키우는 법딱 하나. 편도체는 진정시키고 전전도피질은 강화시키고. 그럼 뭐 하면 되냐? 몰라 괜찮으면요. 편도체가 진정돼요. 자명해 그러면 이쪽이 활성화됩니다. 자연스럽게. 몰라 괜찮아 자명해서 깨어 계시라는 거죠. 참나접속만 하고 계시면요. 알아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근육이라는 거. 결국 이게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공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내 거가 되게 하세요. 근육처럼 습관화 시켜서요. 내 마음의 힘으로 삼으세요. 아니, 그거 뭐, 탐진치 일어나면 뭐 어때? 진정시키면 되죠. 뭐 우울해지고 불안해져? 그 탐진치밖에, 탐진치 잡는 건 육바람일이야. 깨어있고요. 자명한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양심을 실천에 옮겨버리면 돼요. 그럼 내면에서요. 희열이 올라와요. 그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겨내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들을. 어렵지 않죠? 지금 진리 여러 개 나왔나요? 탐진치, 육바람. 요것만 탐구하세요. 하루하루. 지금도 깨어서 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지금 더 이기고 있나? 누가 더 강한가? 그럼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더 깨어 있으면 이쪽이 진정되겠죠. 탐진치가. 내가 더 깨어 있으면 육바라밀이 강화되겠죠. 편도체 안정화, 뭐 전전두피질 강화, 뭐 너무 막 이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 탐진치 안정화, 육바라밀 활성화. 됐죠? 이 안에 진리 다 들어있죠. 이거를 매일매일 내 마음에서 연구하시면요. 그 남의 우주는 내가 관찰 못하니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내 우주에서 매일매일 실험하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다른 말로 진리 탐구자예요. 진리 탐구자. 진리를 탐구하고 나누는 사람. 보살이 하는 게 법보신데요. 진리 나눔이잖아요. 보살은 결국 상구보리, 위로 진리를 탐구해서 하와 중생, 중생들한테 진리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진리를 탐구해서 지상세계의 이웃들한테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뿌리고 싶어도 뭐 있어야 뿌리죠. 연구해 보신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약해요. 카더라 하는 식. 야야, 저기 보살은 이런다더라.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좋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자명한 그 나눔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알지 상태 안 좋았던 거. 근데 이게 몰겐자하고 육남매 출동시켰더니 봐봐 막 이러는 피부 뽀얀 거봐막 이러는 그래야 뭘좀 믿죠. 안색 더 어두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게 행복해진다고 막 말하면서도 한숨 쉬면서 이게 와닿겠어요? 길에 가보면 제일 어두운 사람들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딱길 가면 여기, 이 길에서 저 둘이 제일 불행한 애들인데 와요. 도를 아십니까? 맑아 보이세요. 막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도좀 알면 잘 살지. 그렇지 않나요?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되게 밝은 줄알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되는 법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대한민국을 철학 강국으로 만들어야지 AI에만 목맬 게 아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올 건데 영성지능, SI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건다 이제 AI한테 발려요. 영성지능마저도 못 잡으면 뭘로 AI를 이기겠어요? AI가 뭔말할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AI, 네가 뭘 알겠니? 아니, 난 우주에서 신호를 받는데,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한테 직접 내 신성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자명 찜찜이라고. 이건 자명해라고 계시 받은 게더 크지. AI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네가 뭘 알겠니? 그래서 너는 네 역할만 잘하면 돼. 내가 판단할게. 이게 영성지능을 갖춘 보살들은 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AI가 조언을 줄수록 더 자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더 활용할수록 내 역량이 커져요. 근데 영성지능을 못 갖추면요. AI한테 끌려갑니다. AI가 이제 새로운 무속인이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AI야, 나 이거 밥 먹어 말어. 차 드세요. 그러면 먹고. 그럼 이게 사람입니까? 뭡니까? 회의감이 올 거예요. 난 AI의 뭐 종일지도, 노예일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내면의 신성에 의지하는 삶과 바깥에 있는 것에 의지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공과 노예의 삶이에요. 물어보세요, 스스로. 점에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점도. 점에 한번 맞더니 이제 점안 치면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지금 화장실 가는 게 옳은가? 막이 지랄을 하게 돼요. 점에 매이다 보니까. 밥 먹어야 되나? 고프면 먹으라고 우주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점쟁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늘이 얘기하는데, 아파 병원 가라고 하늘이 얘기하는데, 병원 가는 게 옳은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면의 자명한 힘을 개발해서 각자가 AI만큼 딱 영성지능의 그 진짜 영성지능으로 무장된 AI 수준이 되셔야 돼요. 저보고 막 AI란 분들 있잖아요. 한 33년 딥러닝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누가 물어보셔도 막 뭐라고 대답하는 게. 근데 저는 제가 실험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체험을 안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AI랑 달라요. 우리는 직접 철학지능, 철학적인 정보는요, 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는 남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보고 말하려면요, 딱 꼬리표를 붙이셔야 돼요. 난 이렇게 들었다. 난 이와 같이 들었다. 해보고 안 해보고, 뭐, 판단은 너의 몫이다. 나는 내 역할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해본 양 얘기하면 안 돼요. 사기예요. 와, 이거 먹으니까 살 빠지더라고 하고 줬는데 안 빠져서 물어보니까 아, 나또안 먹어봤어. 이러면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먹었더니 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해줘야 좋죠. 똑같아요. 철학은 더 그래요. 과학도 실험이 중요한데 철학은 특히나 그리고 그 실험이 과학은 이 자연 대상 자연물을 가지고 대상화해서 하는 거지만 철학은 나 자신의 영혼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데이터를 못 속입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도 제 내면을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해놓은 것들에 혹시 오류가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살다가 내가 말해놓은 거랑 충돌나는 건 없나. 매일매일 그 데이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늘 보다가 안 맞으면요, 또 연구합니다. 이상하다. 요 부분이 걸린다. 자명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걸다알수 있는 게 자명찜찜이 다내 우주에서 신호로 직접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한테서는요, 이거 바로 내가 신호를 못 받아요. 남 일이니까.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요, 영원히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절대 상쇄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요즘 과학 공부하신 분들 뭐라고 앉으세요? 철학, 종교, 예술에서 오는 감동은 그래봤자 브레인에서 오는 감동일 뿐이요. 브레인은 저 대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자연 탐구에서 오는 감동이야말로 최고의 감동이다. 저기 박문호 씨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또 긁네. 이러면서. 철학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제 뒤에는 저는 짱짱해요. 제 뒤에 그쪽 뒤에 뭐 아인슈타인, 호킹 뭐 있겠죠. 제 뒤에 부처, 예수, 내노라 하는 뭐다 있어요. 노자 뭐 공자 뭐제 빼기도 세죠. 거의 다 모아보라고 하세요. 뭘 알아, 니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부심 있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은 내 영혼에서 실험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명상하라면 해보고, 선정에 들으라면 해보고, 양심 탐구해보라면 해보고, 실제로 해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해보라면 해보고, 이거 다 하면 생기는 내공이에요. 이거 안 해보면 사실 안 생겨요. 근데 요즘 철학 수업 들으면 이렇게 가르쳐요. 교수님들이, 강사님들이. 인의예지가 우리 본성이다라고 맹자가 그랬대요. 아니, 뭔 말을 더 하겠어요? 해본 게 아니니까.
맹자의 사상, 인의예지가 인간의 본성이다. 현대적으로는 많은 의문이 있다. 끝. 이게 지금 우리 현재 학계 논의 수준입니다. 교육학과 교수님이 이 강의를 오셨는데 제가 하필 인의예지 얘기할 때 오셨어요. 인의예지,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의지심. 이게 인간의 본성의 작용이고 이게 불교의 육바람이랑 똑같은 거다 얘기하니까 충격받으시더라. 끝날 때막 와서 교육학과 교수인데 이런 인의예지, 측은지심 이런 게 이런 의미라는 거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성교육을 해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지식으로만 연구했기 때문에 한 번도 진짜 본성이 그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 이거 다 외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걸로 다 외워서 시험 봤잖아요. 근데 다 외워서 막 해놓고 사실은 다 체험은 어디 와서 해요? 여기 와서 하죠. 여러분, 보조진울의 도노 점수 이런 거다 시험에 나오지 않나요? 정해쌍수. 답 정해쌍수. 뭔지 모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우는 건 이런 거예요. 정해쌍수가 답이지. 신통자들이세요. 몰라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통이 있어서 몰라도 다 아는 척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면 안 돼요. 정해쌍수를요, 지금 고3이 설명도 잘할 수도 있어요. 뭐 확당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정해쌍수를 하면 쫙 해봤냐? 그러면 모르죠. 우리는 해봤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선정에 들어서 진짜로 지혜가 생기는 걸 실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도노 점수. 도노를 한 뒤에 진짜 점수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철학 지식이라는 건요, 이런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철학자라는 건요, 체험과 개념을 계속 일치시키는 작업이에요. 내 영혼에서. 철학자들 되시겠죠? 안 어렵죠? 홍의학당에서 강조하는 14조 안에 육바라밀부터 다 들어있습니다. 14조를 날마다 실천하시면서 이게 왜 자명한 진리인지 고민만 하시면 자, 기본으로 뭐요? 깨어 있으면서. 몰겐자 통해서 깨어 있으면서 14조의 진리를 날마다 내삶 속에서 이게 얼마나 구현되는지, 탐진치는 얼마나 작동하는지, 탐진치도 우주 진리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 진리가 날 내모는 거예요. 탐욕 쪽으로, 분노 쪽으로, 어리석음 쪽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걸 그나마 트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깨어서 틀어봤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탐진치 따라갔더니 육도가 펼쳐지는데 육바라밀 따라갔더니 정토가 펼쳐지더라. 이런 얘기들이 경험담으로 나와야 돼요. 라고 하더라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철학 지식인이지 철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자는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라고요. 다시 다단계로 돌아와서. 크루즈 안 타실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 바냐, 다이아몬드, 크루즈 다 타고. 저와 함께 크루즈 타고 여행 안 하실 거예요? 분발하세요. 그 다단계가요, 보살도가 다단계거든요. 영적 다단계. 제자들이 뭐 다운라인이죠. 밑에 계속 라인 깔아가는 거예요. 윗라인이 이제 스승이 위에 있고 아래를 깔아가는 거예요. 다단계는 어차피 안 돼요. 물적 다단계는요, 탐진치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밑에 많이 깔아도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한 거지. 누가 밑에 사람 불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보살이 하나 만약에 깬다고 해봐요. 그 보살만 등진돼요. 그 밑에 애들이 뺏어먹을 겁니다. 위에서 뺏어먹고. 보살이 아니면 안 돼요. 보살로만 이루어진 다단계라야 원래 다단계도 성립 가능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살 다단계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 영적 사업을 하셔야죠. 강남역에서 딱할 만한 본문 아닙니까? 이게 자꾸 아래로 깔아가셔야 돼요. 한 명이 여덟 명씩만 꼬시면요, 몇 단계만 거치면 지구 다 들어와요. 네, 보살도가 안 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잠이 오세요, 지금. 영업하셔야지. 보살도 영업하셔야지. 근데 이게 진리로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해보고 알리고.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요,
모든 그게 예수님이 땅 끝까지 전도하라 이게 다단계를요 땅 끝까지 쫙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래 깔아가지고 그쵸? 본인은 밑에 라인이 12명이었잖아요. 그럼 12명이 12명씩 하는 거죠. 다 원래 성인들 부처도 10대 제자, 그렇죠? 핵심 그 라인은 한 10명씩 해요. 공자님 공문 10철, 10대 제자. 그렇죠? 그럼 그 10명, 원불교도 한 10명, 다운라인, 그 밑에 또 밑에. 그럼 전 세계도 떠먹을 수 있다. 이런 게 모든 성인들 사업의 큰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서로 힘 분산해가면서 힘 나눠서 너무 한쪽이 고생 안 하고 지구를 교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대신에 철저히 탐진치가 아니라 육바라밀 중심으로 해야 돼.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탐진치에 빠져 있더라도요. 지금 내가 딱 몰라 괜찮아 하면서 정신 차려서 내 안에서 육남매, 초연함, 유연함, 긍정의 힘, 따뜻함, 자명함 또뭐 있죠? 예. 그런 거 끌어내가지고 충만함 이런 거 끌어내가지고 지금 그 마음만 끌어내도 지금 보살이에요. 왜냐면 지금 그게 다 깨어있음의 여섯 덕목이거든요. 일단 깨어있고 그 다음 나머지 육바라밀을 여기서 힘을 내서 끌어내면요 살아나오는 겁니다. 탐진치에 빠졌다가 사막도에 빠졌다가도 자기가 살아나오는 연습을요 이런 실험을 몇 번씩 하시면요 지옥 중생 구제할 방법이 자기가 나옵니다. 내면에서 답이 나와요. 이게 철학적 진리 탐구법이에요. 이건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 실험하는 거지. 내 영혼에서 한 생각 잘못하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이런 거 경험하시죠? 한 생각 잘못하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 밥 먹을 때한 숟가락만 더 했다가 지옥 펼쳐집니다. 딱 맛있었거든요. 한 숟가락 더 토하고 막 이제 체하고 왜 먹었을까? 바로 지옥 열려요. 자기가 다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살다 보면 이제 이치가 깨달아져요. 거기서 멈추는 게 도였구나. 내가 공부하면 뭐하리? 거기서 그걸 못 멈춰요. 자명한 줄 아는데 못 멈춰요. 그럼 이게 이때 필요한 거 뭐냐? 육바라밀이요. 더 깨어 있고 더 인욕하고 더 정진해 보자.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갈고 닦다 보면 육바라밀이 되게 이제 내 기본값이 되겠죠. 체화되겠죠. 그런 분을 사실 진짜 보살은요. 육바라밀이 이제 체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보살이라고 안 하고 보살 마하살 그래요. 왜냐하면 육바라밀이 체화되면 일지보살 이상이거든요. 일지보살부터는요. 열애 집안에 태어났다고 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럽니다. 마하, 크다는 뜻인데, 마하보살이라고 따로 불러줘요. 대보살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보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과 대보살 가르는 게 보통 보살을 일주보살부터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는 특징이 불태전이에요. 왜냐하면 참나 안에 딱 들어앉았거든요. 참나랑 이제 참나랑 안 떨어져요. 보통 확철대오 했다는 게 보살이에요. 근데 왜덜 보살이냐? 육바라밀에 들어앉은 건 아니거든요. 참나에 들어앉았지.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고요. 불태전은 육바라밀에 들어앉으면 마하살이라고 그래요. 보살 마하살. 일지보살부터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뭐냐? 보리심이잖아요. 보리심에 들어앉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 뭐라고 나냐면 보리심에 안주했다 그래요. 그거는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그냥 그 진여삼매 얻었다 이 정도로는 보살이에요. 대승기신론에서 진여삼매 얻었다 그러면 일주보살이에요. 진여 자리에 들어간 건 맞는데 대승기신이 딱 그래요. 법신을 조금만 봤다. 소분만 작은 분량만 봤다. 그런데 일지부터는 법신보살이라 그래요. 법을 다 봤다. 그럼 그 법이 뭔데요? 육바라밀이에요. 대승기신론에서 법성을 6개로 설명해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과학은 좀 많이 늦었잖아요. 이제 철학 6개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빌런, 탐진치 3명. 이쪽에 뭐 파워레인저처럼 6남매 딱 6명. 이것만 알면 철학자 될수 있는데 안 하실 거예요? 세상 쉽네요. 그렇죠? 이렇게 영업하시라고요. 세상 쉽죠. 진짜 철학자 되기가 쉬워서 그래요. 내가 매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이 삶이에요. 이 삶에서 원리를 뽑아낼수록 나는 지혜로워져서 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손해죠.
안 하면 손해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육바라밀과 탐진치. 탐진치 없애자는 것도 아니에요. 육바라밀이 51%만 되면 돼요. 탐진치가 기만 좀 죽으면 돼요. 얘가 목에 힘주면 안 돼요, 탐진치. 왜냐면 치잖아요. 어리석음이 더 커지면 안 돼요. 지혜, 육바라밀이 지혜잖아요. 지혜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만 더 크면요, 탐진치는요, 축복입니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 사는 맛은 탐진치에서 오잖아요. 육바라밀 해서 오는 그 성취감은 되게 은은하거든요. 밥맛 같아요. 밥이 진짜 맛있어도 밥이죠, 뭐. 탐진치는요, 반찬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자극 달달, 단짠단짠한 그 자극적인 게 탐진치. 그래서 사실 우리 사는 맛은 탐진치에서 얻거든요. 그래서 근데 밥맛도 중요합니다. 은은한 이 맛이 안 받쳐주면요, 이 외식만으로는 질려요. 은은한 이 삶의 맛, 은은한 행복감은 육바라밀로, 삶의 양념은 탐진치로. 요게 딱 균형만 이루면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생이요, 아주 알차져요. 알찬 한 생이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수명이 길건 짧건 그 안에서 알차게 뽑아 쓰는 삶이 돼야 돼요. 진리를 뽑아서 우리가 내 영혼을 성숙시켜서 그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아까 낮에 했던 거에 이어서 보살도 살짝 제가 소개 좀 했습니다. 해볼 만하시죠? 저는 여기서 제 얘기 들으실 정도면 충분히 능력 되시니까 역량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말마다 고민만 해보세요. 고민만 하셔도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내면에서 이제 점점 차올라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내면에 소리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고민만 좀 해보셔도 좋아요. 자꾸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제 강의로 계속 자극받으면서 고민하시다 보면요. 다들 훌륭한 보살들 되실 겁니다. 부처님들은 자꾸 부처 수기해 주는데요. 부처 뭐 언제 된다고요? 보살 수기해 드릴게요. 보살은 그냥 오늘로 되시는 겁니다. 아, 먼 얘기는 안 하다요. 뭐 언젠가 부처 되겠죠. 살다 보면. 지금 그런 얘기가 별 힘이 있어요. 이번 생에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지. 이번 생에 보살 수기하면 부처는 따놓은 당상인데 뭘 고민해요. 이번 생에 보살만 되시면 돼요. 제가 죽을 때까지 영업할 거니까 뭐 이렇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안 땡기면 내일하고 이런 거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안 땡기는 건 내일 하면 돼. 반대로 인생에 쓸데없는 고뇌도요, 내일 하자 그러세요. 내일은 또 내일의 내일이 있으니까 계속 내일로 미루세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은요, 내일로. 내일로. 있잖아요, 고민들. 우리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할 고민들은 내일 하자고 하세요. 보통 알잖아요. 왜냐하면 걔 오래 만나봤는데 별답 없는 친구들 있거든요. 막 고뇌만 얘기하지, 뭐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 고민만 얘기하고 조언해주면 눈 풀고 있고 막 이런 느낌. 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알잖아요. 뭔 고민인지. 그럼 내일로 하자. 그런 애들은요, 내일 보자고 하세요. 우리 알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밥 먹자 그러면 언제라고. 그래, 나중에 보자. 나중에. 뭐 이런 거죠. 최악이죠. 그런 애들이. 언제? 그러면. 엄청 놀래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내일로. 내일 하자고 하세요. 오늘만 좀 쉬세요. 오늘만 쉬면서 진리 탐구하고, 명상의 기쁨도 맛보시고. 오늘만. 내일 하세요, 내일. 고민은. 이런 건 실전 팁입니다. 이걸 방편이라 그래요. 수많은 방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살이 내공이 오래될수록, 내공이 이제 깊을수록 방편이 많아요. 왜? 경험치가 많거든요. 방편은요, 경험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 옆에 가면요, 실전 팁이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으로 글로 배운 애들은 방편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막 조금만 응용 상황이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글로 우리 요리 배우면 그렇잖아요. 이제 다들 잘하시니까 그 난처함 모르시겠지만 글로 배우면요.
딱 글에 설명이 안 되는데 만나면 멈춥니다. 자, 이걸 했고, 이걸 했어. 어, 근데 그 다음에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넣지? 양념이 지금 부어 있는 뭐에? 그럼 어떻게 넣지? 그래서 이것도 봐야 알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방편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도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구분 동작으로 배워야 돼요.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막 연습하고, 막 외우고 하다 어느 날 냈게 돼요. 그러니까 방편이, 보살이 방편이 많아야 된다는 게 이런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타고난,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도인이라 아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막 한 방에, 견성하면 한 방에 꿰지나 보다. 아니에요. 견성해도요. 견성해도 다 어눌하고 사회성 없고 이래요. 산에 있는 분들. 그래서 누구 사람들 왔으면 오면 막 호통이나 치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편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은 했는데 낯설어요. 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는 게 되게 어색한 일이거든요. 뭐 대충 얘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화내요. 쫓아보내고 또 욕해요. 요즘 것들은 견성이 안 돼. 막 이런. 그러니까 지가 못 가르치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못 가르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견성은 했는지 몰라도 탐진치 하나도 안 사라졌습니다. 탐진치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도노 이후에 점수해야 되는 거예요. 도노 이후에 점수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안 살아본, 글로 배운 보살도예요. 글로 배운 견성이에요. 실제 해보면요. 자기 그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냥 거기다 견성만 한 거예요. 견성만 했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견성 후에 시작돼요. 아니야, 원래 견성하면 다 될 줄 알고. 이거 똑같아요. 대학만 가면 연애도 하고 막 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연애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고뇌의 시작은 이거라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 대학원 가면 연애할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을 때랑 희망이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견성을 했는데 안 사라졌잖아요. 난감합니다. 어따 말도 못해요. 말하면 견성 못한 게 돼요. 오늘 견성을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견성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되게 앓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신병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켄일버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견성한 사람들 만나봤더니 다 정신병이 있더라. 문제는 어디다 말도 못해요. 아니 내가 견성자인데 어디다 말을 해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견성을 했는데 사실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견성했는데 제 탐진치 업장이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디다 말도 못할 얘기거든요. 케일보가 병원 가래잖아요. 상담받으래잖아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다 정신 상태 안 좋았대잖아요. 그러게 돼요. 왜냐하면 그 견성 못했을 때는 아프다고 말이나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성했다는 거 말하면 사람들이 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픈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의사가 아프다 그러면 실내 잃을까 봐. 그런 것처럼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견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업장을 털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을 얻은 거지 견성 한 것만으로 업장이 털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견성 이후에 끝없는 보살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보살도 훈련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 한국 불교가 견성만 남아있어요. 견성하면 끝내준다는. 성철 스님 씨 얘기만 지금 횡행하지. 성철 스님의 수많은 고승들, 탄어 스님, 청화 스님 다 외쳤던 도노 해봤자 그 뒤에 점수 엄청 해야 된다는 경어 스님이나 다 얘기했던 요거는 지금 어디 가고 환상 속에서 수행하고 계시니까 실제 리얼한 견성자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자기 속 얘기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드리려면요. 우리가 집단으로 다 견성하면 돼요. 견성자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모이면 돼요. 데이터가 많아지면요. 그 중간에 왜곡된 그런 데이터들이 알아서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이 견성해서 상담하고 서로 고민하고 보살도 훈련하면 돼요. 견성한 게 아무 뭐 벼슬도 아니고 이제 공부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보살이 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견성은. 그리고 견성 처음엔 견성 체험이지 견성 안착이 안 돼요. 처음엔. 그래서 별의별 경우를 또 다 겪으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아까 말한
불태전 보살이라고, 일주보살이 불태전입니다. 그 불태전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육바라밀이, 그러면 참나랑은 이렇게 친해졌으면, 육바라밀 훈련을 끝없이 갈고 닦아서, 육바라밀이 내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딱 들어앉아서 기본값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내면에 안착됐을 때 일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땅처럼 굳어졌다고 일지 그래요. 참나에 머물렀다고 머무를 줄 해서 일주. 일단 머물러야죠. 머물러도 굳어지게 하면 땅이 돼요. 안 어렵죠?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안 못해도 돼요. 불교가 어려운 편이에요, 지금 이거. 많이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 더 쉬워요. 기독교. 육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소서. 탐진치라고 안 해요. 겉사람은 패퇴하소서. 겉사람은 힘을 잃고, 속사람을 힘을 얻다가, 아까 그 내면 소통, 편도체는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은 활성화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되고, 겉사람은 날마다 패퇴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한 수행이에요. 그걸 겉사람을 쪼개니까 탐진치고, 속사람을 쪼개니까 육바라밀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그거는요, 그냥 그 구수적인 차이입니다. 종교나 문화권의 차이는. 보살들은 왜냐하면 보살의 기본이 파견된 곳의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파견된 곳의 그 문화를 가지고 중생에 순응해가지고 중생들이 믿는 거를 순응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살이시라면요, 유대에 파견됐죠. 유대교의 믿음을 순응하고 수용해 주면서 도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태어나셨으니까 부처님도 윤회를 초월해야지 하면서 도를 펴는 거예요. 유대교에 태어났으니까 부활해야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따로 이쪽으로 파견되면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 어른들이 뭐냐면 역지즉 개연이라 그래요. 서로 성인들끼리도 입장 바꾸면 똑같다. 왜냐하면 파견된 곳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파견됐더니 다 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인도에 갔더니 다 본래 공하다 그래요. 그러면 너의 죄도 공하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인도에서는. 이스라엘 가면요, 뭐라고 가르치실까요? 다 죄인이라고 믿는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래야 돼요. 잘못하면요, 저쪽 가가지고 너의 죄가 본래 공하다 그러면 쌈납니다. 아니, 아담과 이브 때부터 죄를 졌다는 게 구약에 다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쌈나죠. 인도 갔는데, 내가 원래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원래 브라만이라고, 아트만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또 쌈나죠. 그러니까, 파견된 곳에 맞추셔야 돼요. 지금 제가 거의 전도 보내는 것 같은데. 아마존에 가시면, 아마존의 그 신앙에 맞추셔야 돼요. 저기 아즈텍 가면 아즈텍에 맞추셔야지. 거기 가가지고 막 노노 맹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령 없는 보살입니다. 방편이 없는 보살. 보살도가 얼마나 큰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스타워즈 보시면 다 보살도. 별의별 외계인들 만나도요, 다 거기서 육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전 스타워즈 한 번씩 볼 때마다 막 우주적이 돼요. 확 우주에 보살들 파견한 제다이 두 명씩 보내잖아요. 보살들 두 명씩에서 우주에 보내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렇게 엉터리들 보내면 평화로운 곳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엉터리 보살들은 가가지고 분쟁을. 저기 아마 예전에 그 원주민들한테 선교사 보내놓으면 없던 분란도 만들고 그래요. 아마 이런 토템에다 신앙하면, 와, 이거 부수라고. 그리고 십자가 세워줘요. 뭐가 다르죠? 어차피 나무에다가 하는 거 똑같은데. 예수 걸린 나무는 괜찮고. 그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중국에 와 있던 주교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제사 금지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사 인정. 그러니까 엄하게 많이 죽은 게
그런 한 사람들이 분쟁이 없을 곳에 분쟁을 만듭니다. 사도로서 와가지고 하는 일이 결국.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거예요. 아니, 제사도 부모한테 공경하려는 양심,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 문화권 맞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거를 금지시키니까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보고, 뭐야, 뭐 죽은 사람이 하느님이야, 왜 절을 해, 거기다가.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만 사람 엄청 죽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살생 안 일어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그런 걸 연구해야 돼. 종교를 초월해서 연구해야 돼. 왜? 종교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지금 종교별로 이거 쓰고 안 쓰고 합니까? 다 똑같이 쓰죠. 과학적 진리가 종교 따라 다릅니까? 상대성 이론이 기독교한테는 맞고 불교한테는 안 맞고 그러나요? 과학적 진리는 종교 초월하죠. 철학적 진리는 왜 종교 초월을 못할까요? 말이 안 되죠. 심리학적 진리도 종교 초월하죠. 종교 초월해요. 예수님 이런 거보다 저기 가면은 융이 이랬대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프로이드가 이랬대 끝. 잘은 몰라도 융이라면 인정. 왜 철학적 진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종 따라 철학적 진리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종파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데. 요점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게요.